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손오공에서 나온 터닝 메카드 크로키인데요. 이전에 그 그린 버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브라운 버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요즘 뭐 한 2, 3일에 하나씩 새로운 게 버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어디서 구입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저라고 뭐 딴 데 구하는 건 아니고요. 대형마트 가시면 뭐 수시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럽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있으시면 구입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터닝 메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여드린 뭐 슈팅 박후관 제품에 응용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슈팅 박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공 모양의 로봇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하는데요. 슈팅 박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닝 메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메카니멀이 터닝카로 변신을 하는데요. 요 아까 요 바닥에 있는 거는 메카드 같은 경우는 메카드를 이용해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여기 그린 버전인데요. 그린 버전이랑 생긴 건 똑같고요. 색상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 가격은 이마트에 가시면 16,800원이고요. 인터넷 최저가가 한 14,000원 정도 되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 최저가가 거의 한 2만 원대. 뭐 비싼 거는 막 4, 5만 원씩 하기도 그러는데요. 무진장 비싸고 있고요. 자, 카드를 향해 자동차를 슈팅하면 메카니멀로 순간 변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포의 톱니 크로키 브라운 버전이고요. 자동차에서 악어로 변신을 합니다. 애니메이션도 꽤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세 가지 속성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스티커를 띄우시면 됩니다.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슈팅해서 팝업해서 체크하고 해도 될 수 있는데 변신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처음에는 한번 간단히 보시면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닝 메카드 요즘 요게 워치를 누르고 거의 뭐 인기 1위로 올라섰는데요. 자, 근데 너무 좀 물건을 안 풀고 있는 건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하여튼 무진장 인기가 많고요. 저번에 그 AS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AS를 받아도 제대로 제품이 안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좀 감안하시고요. 크로키 사용 기술은 메가톤 테일하고 스프링 바이트, 스파클링 썬더, 크로키 커터 등이 있는데 요거는 브라운 버전이나 그린 버전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카드, 저 메카드가 세 장이 들어있는데요. 세 장 보시면 이렇게 무관, 낙뢰 소환. 아까 무관이라는 건 요거 이제 메카니멀 얘기하는 거고요. 낙뢰 소환은 아까 보여드린 사용 기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득점 점수하는 건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모바일 쿠폰이 있어서요. 요거 이렇게 띄워주시면. 자, 여기 보면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 스마트폰에서 게임하실 때 자동차를 아이템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 공개하시면 한번밖에 못 쓴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요. 이렇게 카드가 세 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게 메카니멀인데요. 요게 이제 자동차로 변신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죠. 스티커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 있는데 그 랜덤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걸 띄시면 파란색이 나왔네요. 빨간색은 레드홀이고요. 파란색은 블루랜드, 검정색은 블랙 미러인데 요거 이제 블루랜드고요. 얘가 만약에 요 카드를 딱 팝업하면 블루랜드이기 때문에 10점을 넘는 겁니다. 요거는 20점을 넘게 되고 요거는 10점을 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잘 생겼나? 이렇게 악어로 되어 있고 꼬리는 이쪽으로 가 있고요. 좀 약간 조금 어색한 모습이긴 하지만 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죠. 뭐 꼬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꼬리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접히는 거 자동차로 변신할 때 되는 거고 악어 입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변신하는 방법은 이 자동차 요 바퀴 들으셔가지고 이쪽에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넣어주시고 자, 머리 뒤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닫아주시고 머리 누른 상태에서 꼬리 접어서 닫아주시면 간단히 변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터닝카로 변신을 한 거고요. 게임하시는 방법은 요 카드 랜덤으로 놓으시고 자, 발사! 이렇게 잡아서 20점을 획득해서 이제 게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번 옆에서도 한번 변신해 볼까요? 자. 예, 이렇게 해서 이번엔 옆에서 카드는 섞어서 뭔지 모르게 자, 잘 한 번은 변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저기 뭐야 슈팅 바코에다 넣어도 변신은 가능하고요. 예, 이렇게 변신 가능하는데 예, 그린 버전하고 브라운 버전하고 뭐 색상만 다르고요. 뭐 전혀 뭐 모습 쪽에서는 전혀 다른 건 없습니다. 꼬리나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뭐 무늬고 다 똑같습니다. 예, 플라스틱 색깔만 바꾸고 새로운 기종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새로운 기종 만들면 돈 들고 힘들고 그런지 그냥 대충 이렇게 우선은 색상만 바꿔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게
총 30가지의 메카니멀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30가지 메카니멀마다 3가지 색상이 나와서 총 90종류의 메카니멀이 나올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다 나올 때까지 인기를 유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 너무 인기가 너무 과해서 물건을 아프고 있어서 부모님들 약간 원망들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저도 마트 가면 어머니도 궁실궁실 하는 얘기 들립니다. 이거 애가 안 좋아하는데, 에바는 언제 나와요? 피닉스는 언제 나와요?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진작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간단히 보여드리면, 손님의 카드에 대한 놀이방법 설명이 있고요. 유닛에 대한 설명이 뭐야? 자, 토니카와 메카니멀 변신. 이거는 에반의 변신인데, 에반도 구하기 힘들죠. 무진장. 예, 팝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메카드에 대한 설명. 그럼 뭐 간단히 드린 거고, 배틀필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속성. 아까 말씀드린 거 빨간 거, 파란 거, 검은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옆쪽에 보시면 스탠더드 배틀과 어드밴스 배틀 게임하는 방법이 설명이 있고, 뒤쪽에 돌려주시면 종이 시트 필드로 해서 연습 경기장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배틀필드 판도 판매를 하는데, 뭐 마트 그건 안 팔려서 그거는 갈 때마다 다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품 설명은 간단히 끝났고요. 별도의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면, 요거 이제 터닝카 스타터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요즘 약간 좀 구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터닝카 슈팅을 보조하는 트레일러처럼 생긴 제품인데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어주셔서, 자, 타세요. 탔습니까? 태워주시고, 예, 뒤쪽에 이제 클릭 같은 거 끼우셔가지고, 허리띠에다가 찰 수도 있습니다. 허리띠에 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발사를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거죠. 자, 손가락으로 탁 쳐봅시다. 발사. 짠!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요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격은 한 14,000원 정도? 네, 됐는데, 이것도 좀 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가트릭스가 있고, 메가 스파이더가 있는데요. 요거 자체도, 터닝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그 메카니멀로 변신합니다. 요게 지금 메카니멀이잖아요. 메카니멀인데, 자, 메카니멀을 터닝카로 변신을 합시다. 터닝카로 변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메가트릭스를 저기 지금 현재 이제 터닝카에서 메카니멀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가격은 한 5-6만원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무진장 안 팔려서 대형마트에 가시면 이거 하고 그 배틀필드판 두 개만 무식하게 쌓여 있습니다. 요 그리고 요 자체가 메카드 기능을 하는 거죠. 자, 해볼까요? 자, 발사. 짠, 이렇게 해서 멋진 불사조 같은 새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이따가 딱 카드를 딱 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동시에 같이 변신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것도 변신하기는 쉬운 편이긴 한데, 몇 번 하다 보면 귀찮아서 잘 안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도 조카가 별로 안 찾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어딨어? 몰라? 집에 있나? 그리고 좀 이게 좀 민감해서 잘 안... 조금만 좀 잘못 끼우면 잘 안 빠지고 툭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점도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계속 한 종씩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씩 구하기도 힘드네요. 하여튼 이번 주쯤에 아마 저기 로또 이벤트로, 로또 번호 맞추기 이벤트를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참고해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 메르스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외출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